막 굉장히 딱 잡아준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일반인 분들께서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사고 상황이겠네요. 무조건. 그쵸, 그때는 무조건 다 필요 없고. 인위적인 오버스티어 체험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다행히 후륜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버스티어 밀키기 위해서 네. 차체 제어장 지금 다 끌 거예요. 이걸 끄지 않으면은 리어가 그립이 있는 순간 사고라고 인지해서 네. 자세 제어를 해버리거든요. 만약에 동력을 끊던지 아니면은 프론트 쪽에 브레이크에 네. 브레이크를 잡아서 네. 자세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갈 코스는 젖은 노면 코스고 길이는 1.6km 정도? 네. 그리고 코스는 한 11개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지금 해가 쨍쨍 떠 있잖아요. 네. 떠 있지만 바닥에 계속 이쪽 물을 뿌리고 있어서 네. 비가 오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찰 개수가 한 0.6인데 마른 노면이 1이라 보신대요. 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더 미끄럽겠죠. 네. 일단 첫 번째 바퀴에서는 코스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리고 타이어의 목표 1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타이어가 목표 10까지 오르지 않으면은 그 그립이 제대로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주행하면서 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느끼게 드리려면 요소 밟아볼게요. 네. 오. 원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네네네. 네, 지금 차체 제어를 껐기 때문에 네. 차가 뒤에 흘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저는 젖은 노면 섞기 천천히 모험 주행 중이고요. 간단하게 오버스티어 상황 계속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네. 톡 밟으면? 빠지죠? 네.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네. 저기 왼쪽에 보이는 네. 다른 노면 서킷에도 좀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스페이스 올려서 갈게요. 네. 상태일 때 다시 이제 그립을 잡을 때 막 굉장히 딱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일반인 분들께서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사고 상황이겠네요. 무조건. 그쵸, 그때는 무조건 다 필요 없고 네. 엑셀 오프하고 브레이크 많이 살게 강하게. 예. 네, 일반 지금 자세 제어가 꺼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일반 상황 같으면은 그 ABS 같은 게 작동을 해서 그립을 좀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잡죠. 그 전에 이미 돌기 시작할 때부터 잡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돌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제대로 자동차가 일만 한다면. 네, 네. 다시 왔어요, 마른 땅. 아, 너무 좋습니다. 마른 땅이 그립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행가속을 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죠. 네.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입하실 도로에 진입 연비도 정말 확인하세요. 연비 내볼까요?
해가 좀 달긴 하지만